2024년 2월 이하영 파리 특파원이 전하는 해외 전시 소식입니다. 파리 시립미술관에서 전시한 니콜라 드 회고전이 2023년 9월 15일부터 2024년 1월 21일까지 전시되었다. 2003년 폼피도 센터 전시 이후 20년이 지난 이번 회고전에서는 스타일의 예술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측면을 보여주었다. 특히 최근 테마별로 개최하였던 2014년 랑티브, 2014년 르아브르, 2018년 엑상프로방스 전시를 바탕으로 작가의 작품을 더 새롭게 조명하였다. 이번 회고전은 유럽과 미국의 수많은 공공 및 개인 소장품에서 수집한 약 200여 점의 회화, 드로잉, 판화, 노트북을 엄선하여 전시하였다. 파크데이 프린스즈와 같은 상징적인 걸작과 함께 프랑스 박물관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50여 점의 작품을 포함해 지금까지 거의 전시되지 않았던 중요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연대순으로 구성된 전시는 1940년대의 첫 구상 단계와 어둡고 무광택 캔버스부터 1955년 사망 직전에 제작한 그림까지 스타일의 연속적인 발전 과정을 추적해 나간다. 스타일의 작업의 대부분은 10여 년의 경력으로 압축할 수 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갱신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였으며 규정할 수 없는 미학으로 풍부하고 복잡한 작품을 그렸다. 당시 유행의 영향을 받지 않은 그의 작품은 추상과 구상의 구분을 의도적으로 뒤집고 더욱 밀도 있고 간결한 예술을 추구하며 완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회고전을 통해 그의 젊은 시절 여행과 파리에서의 초기 시절부터 보클리즈로 이주, 1953년 시칠리아로 떠난 여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랑스 앙티브에서 바닷가 스튜디오에서 보낸 생애 마지막 몇 달까지 이제껏 쉽게 소개되지 않았던 스타일의 작품에 대한 탐구를 단계적으로 따라가 볼 수 있었다. 스타일은 지칠 줄 모르는 여행가가 된 추방당한 어린 시절부터 바다, 축구 경기, 식탁 위에 과일 한 조각 등 세상의 풍경과 다양한 빛에 매료된 예술가였다. 그는 도구, 기법, 형식을 끊임없이 변화시켰으며 여러 개의 캔버스를 동시에 작업하고 연속적인 중첩과 변형을 선호하였다. 드로잉은 그의 작품 탐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그의 실험적인 성격을 강조한다. 러시아 페테르부르크 출신의 프랑스 화가로 러시아 혁명 이후 망명부터 11층 스튜디오에서 스스로 몸을 던진 41세의 비극적인 죽음까지 그의 일생은 비극적인 예술가라는 신화를 만들어냈다. 이런 스타일의 삶은 그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 끊임없이 영향을 미쳤다. 이번 회고전은 이러한 신화적 차원을 무시하지 않으나 풍경을 마주하거나 스튜디오의 고요함 속에서 작업 중인 스타일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의 회화 연구에 최대한 초점을 두었다.